좀 무섭습니다. 왜요? 얼마 돌아올지.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더럽지 않은데요? 그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씨. 내 16기가 램 두 개 정도 박았어. 나쁘진 않네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꽂은 건 아니라서. 1, 2 꽂을 때 시청자들 뒤지겠나 본데. 다 1, 2 개그 켬이에요 진짜. 램도 근데 산지 또 얼마 안 됐어요 그거는.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왜 2,400을 샀어요? 안 좋은 거예요? 굳이 더 낮은 걸 산 거죠? 더러워. 안 그렇다며. 와 이거 근데 나사도 개판 있네. 나사 여기랑 여기는 연결 이것도 안 해놨네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 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죠? 네 노력하셨습니다. 못했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나사도 개판 있네. 아 눈쟁이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조립을 직접 해주시러. 제 메인보드를 눈쟁이님한테 되게 싸게 샀거든요. 비싼 거를. 이겁니다. 아니 앞에 제 원래 있던 컴퓨터 분해하는 거는 눈쟁이님 그거 유튜브 가서 보시고. 아마 한 두 달 뒤? 아니 드디어 컴퓨터 산 게 아니라 원래 또 기존 스펙을 좀 읊어주십시오 눈쟁이님. 기존에 쓰시던 게 87K. 87K. 인텔 87K에 글카는 이제 중간에 한 바꾸셔가지고 2080. 램도 업그레이드하셨죠? 32기가, 16기가 두 개로. 나머지는 뭐 굳이 알 필요 없는 스펙이고 SSD 중간에 한번 추가하시긴 하셨고. 근데 지금 방송하시는데 좀 CPU가 힘들어한다. 그거 해서 지금 CPU만 10세대 1700으로 저는 1900K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가격 차이도 있고 재고도 있고. 그쵸, 재고가 없었어 재고가. 네, 저도 지금 못 사고 있어요. 1700K. 이거 나중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다음 세대가 내년 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왜 샀지? 근데 뭐다? 보드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거기다 CPU만 바꾸면 된다. 보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드는 G490GB 어로스 익스트림. 100만 원 정도 하는 지금 각 회사 보드들에서 최상급에 지금 기가바이트에서는 가장 최상급에 속하는. 요거는 CPU랑 메인보드만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는 김에 원래 쓰고 있던 게 한 2-3만 원대 저렴한 공랭 쿨러라서 쿨링 커버 안 돼서 최상급. 맞아 쿨러도 바꿨어. 크라펜으로 X63 280mm로 바꿨고. 근데 파워는 뭐 쓰는지 몰라서 일단은 바꾼 건데 원래 쓰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세피노 쓰죠 그냥. 네, 근데 그 지금 원래 장착돼 있던 게 이거 8핀 하나밖에 장착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케이블이.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두 개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워박스 안에 여분의 케이블이 있는데 없대요 파워박스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가져가세요. 저 싸게 줬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뭐 스트리머나 유튜버 분들 이렇게 컴퓨터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찍으면은 그래도 꽤 많이 뽑히겠다. 그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어떻게 올라와 유튜브에? 포인트. 와, 4년 쓴 거? 아, 4년 쓴 컴퓨터 제가 바꿔줬습니다 이런 거. 아 근데 별로 안 더러웠어가지고. 그럼 이거 말고. 아니요 저걸 좀 더 더럽게 해가지고. 내 사기꾼아! 아니 사기꾼이 아니라 더러운 부분을 찍어가지고 쓴다는 소리. 그렇죠. 그게? 오. 설명서? 아니, 비싼 거는 박스도 달라. 왜? 완전 달라요. 와 뭐야? 보여요? 막 와 뭐야? 막 안에 막 이렇게 다 따로 나눠져서 막. 아니 장비충이 아니고. 나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살고 싶거든? 근데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여기에. 우리 올 때마다 장비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품고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지금. 나도 씨발 맨날 점프킹만 하는데 왜 업그레이드 하고 싶겠냐? 예, 영상 이거 집에 가서 바로 다운 받아보세요. 이거 세 달 뒤면 없으니까. 정리는 빨리 해놔요. 정리 졸라 잘할 것 같아. 학창 시절에 한 명씩 있는 필기 로봇. 아, 저 필기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공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이 생겼어, 근데. 항상 들었어요. 잠깐만요. 거꾸로 단 것 같은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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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세요. 카메라 치우세요. 야! 너 뭐? 아니야. 팬 무게가 얼마 안 돼요.
개겁네! 아니야, 아니야. 비싼 거라서 막을 수 있는 쉴드가 다 있어요. 이런 그죠? 거 대비해서 쉴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거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한번 왠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얘가. 약간 아리까리 하는 경우는 컴퓨터 이상한 걸 많이 깔아두셨거나 야동을 보셨거나. 근데 저번에 한번 싹 갈았었잖아요. 제가 야동까지 찾아보진 않았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걸까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다음 안 받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요즘은 스트리밍. 아, 그렇죠. 근데 스트리밍 하면 이제 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뭘로 즐겨보시는 타입? 저요? 저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스트리밍을 애용하면 안 돼요. 아,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들 잘 저장해야 한다. 3중 백업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3중이나? 됐나봐. 아, 오늘 유튜브가 알차게 꼽아가시네. 아니에요. 저는 이미지가 성령 결백하다고요. 아니 아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이거. 어? 은쟁이님이 정말 뭐요? 이런 분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트위치 파티나 아니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모임 어딜 가나 가서 휴대폰으로 컴퓨터 부품 보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어서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게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파티의 재미거든요. 약간 요즘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또 파티가 없어가지고. 아, 그쵸. 파티에 가서 그걸 봐야 재밌는데. 아니, 그걸 파티에 가서 보지. 그네. 아, 그럼 여태까지 파티에서만 보셨던 거예요, 그걸? 아니요. 아우! 샀습니다. 정크랩할 때부터 눈치챘지. 아주 변태야, 변태. 정크랩을 어떻게 했길래 사는 자꾸 변태라 해요? 정크랩을 하면 변태 아닌가요? 아, 정크랩 그냥 평범하게 했죠? 그냥 평범한 정크랩 유저들처럼? 이게 변태인지 아닌지를 아는 척도는 뭐냐면 그걸 남들한테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 아, 내 표정 봐! 뭐야, 저거! 아니, 개변태 같았어! 이 슬슬 배터리가 다 달라는데? 그럼 이거 좀 보고 있어요. 이상한지 다 나와, 저 확인 지켜보세요. 그 방송에 19세 걸려있나요? 아, 굳이 이걸 할 필요 없구나.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요. 뭐가? 좁아요. 뭔가 말만 들으면 되게 야한데? 아니요. 아니 왜요? 뭐가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 어? 요거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어? 진짜? 나한테 왜 물어보고? 진짜 안 들고 왔어요? 아니 배터리가 다 없어. 배터리들이. 어 미쳤네? 믿을게요. 예. 시청자분들 모르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눈쟁전자 보는 사람 다 안다고? 그래 미안하다. 안 보세요? 예? 아, 보죠. 뭐 올라간대요? 편집한테 그 맞춰준 거. 와 근데 편집 좋겠다. 눈쟁전자에 일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네요. 컴퓨터? 컴퓨터 좋은 거 써야죠. 편집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편집이 늦어졌다는 핑계를 컴퓨터로 못 대지. 지금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됐죠? 눈쟁이 메인보드 100인데 눈쟁이 좀 싸게 줬어. 반값. 반값에 150 깎아서 드릴 것 같아요. 전에 쓰던 부품은 눈쟁이님 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이제 눈쟁이님한테 저희 장난감인 거죠? 그쵸. 뚜따가 뭐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희열을 느끼나요? 뚜껑을 따고 이 손바닥을 발라주... 야 씨... 좋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니죠. 완전 변태잖아요 그거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희열을 느끼나요? 아... 그건 있죠. 예,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구만. 좋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변태잖아요. 아 잠깐 똥 마려운데. 똥 싸고 오세요. 아 큰일인데. 나 휴대폰으로 똥 못 사는 편인데. 똥 살 때 휴대폰 들고는 공무원인데. 아니면 똥 싸는 걸 방송하시던지. 아니 변태라 진짜. 감 만 명 보겠네요. 이거 변태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먼저 꼽았어야 되는데. 아 좀. 말 걸지 마세요. 오케이. 헷갈리잖아요. 아, 저거 똥 싸볼게요, 그러면. 뭐, 별로 갈 만한 거 없나? 여러분, 방송하실 때마다 그 탐냈던 거 없어요? 좀 비싸 보이는 거. 없어요? 마이크랑 이런 티 나잖아요. 티 안 나는 거. 어, 피규어? 가슴이 큰 피규어. 가슴이 큰 피규어. 안경? 안경이 어딨어? 이거요? 까꿍.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더 작은 거 있다고요? 아 이건가? 아이 악용 재밌는 거 많은데? 어. 응? 아 작업하고 있어요. 뭐였어? 네? 아 작업하고 있어요. 아 대충 꽂잖아요. 네? 대충 좀 아니요. 요. 뭐야? 어차피 저는 컴퓨터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서 저는 LED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LED 들어간 팬들은 LED 안 들어간 팬에 비해서 성능이 안 좋아요. 아, 그 성능 충격구만 이거. 성능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네, 저는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 아, 속이 알찬 그런 사람이. 플라토닉 러브. 아니 무슨 플라토닉 러브예요?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안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아니지. 느껴지는. 뭐야? 그게 성능이잖아요. 아, 그치. 네. 아니, 13살짜리였네. 아니, 그거 안, 진짜 안 그렇게 생겼나? 안 그렇게 생겼네. 케이블. 아니요, 일단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왜, 뭔데? 아, 일단, 잠깐, 일단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아, 뭔데? 알려드릴 약간 그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뭔데?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쩌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젠더 없어요? 무슨 젠더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씨, 어떻게 해? 제가 이거를 뜯어서 한번 썼었어요. 그때 벤치한다고. 썼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환불에 아니 없어도 쓸 수는 있어요. 성능이 떨어져요? 아니요. 컴퓨터를 못 켜요. 장난치자 지금. 장난치자 지금. 킬 수는 있는데 끄시면 안 돼요. 아니 미쳤냐고. 일단 찾아볼게. 있을 거예요. 내가 설마 안 넣어뒀겠어요? 아 잠깐만. 아 또 말해. 또요? 덜 썩어놨나봐. 뭐 뿌릴 거 없는데. 신호자켓 아예 잡지가 있다고요? 어디? 맨 밑칸에? 책 있는 곳? 맨 밑칸에? 책 있는 곳? 책 있는 곳? 어디 있지? 혹시 어디 있는데? 아까 책 한 권 들고 들어가셨는데? 똥말 한 게 아니었네. 배 아프신 거 맞아요? 예. 정말? 원래 긴급 탈출이야 이씨. 원래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없네요. 에이, 고. 아이, 이 보드 퀵 버튼이 있다는데? 오, 있네. 저런 버튼 있어요. 킬 수 있네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컴퓨터 킬라면 저걸 눌러. 야. 나머지는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응. 아니 방법이 없어요. 갔다 와라 이 자식아. 갔다. 방법. 저러면 깜장색 코팅 되던데 이렇게 이렇게 켜주면? 네?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선물이에요. 한번 가는... 선물 드릴게요. 안 꽂았지? 우리 선물 드렸는데 지금 감사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포맷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뭐 이상한 막 지금 컴퓨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맷 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러면 방송 뭐 여기까지 하고 같이 갔다 오시죠. 뭔 소리야? 이제 이제 케이블 그냥 키바로 보내줄게. 아니 그 왜냐면 저 하나 그냥 꼽으면 돼요. 케이블 하나 못 꼽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저 기계치라. 아 어떻게 꼽는지 알려줘 그러면. 일단은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 안녕. 내일 봐요. 전 내일 안 와요.